네, 한 50대 남성이 이렇게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5돈짜리 금반지를 껴보더니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촉으로 딱 40분 만에 붙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을 수 있던 건지 강버들 기자가 전합니다. 머리가 희끗한 50대 남성이 금은방에 들어와 반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꺼내온 3돈짜리 반지를 꼈다 뺐다 하며 고르더니 카드를 내밉니다. 결제를 해보는데 되지 않습니다. 종이 좀 가준대요 그랬더니 부렁부렁 요구하더라고 나무가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그냥 가나 했지만 금방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5돈짜리를 골랐습니다. 반지를 낀 채 쓱 밖으로 걷더니 문을 나서 뜁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근처 터미널로 갔습니다. 금 같은 거는 고가다 보니까 훔쳐서 타지로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창밖에서 버스 하나하나 살피는데 왠지 수상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하고 피해자가 눈을 많이 쳤어요. 확 숨더라고요. 휴대전화에 전송된 사진과 비교하니 용의자가 맞습니다. 올라갔더니 사람 많으니까 내려가서 내가 다 말씀드리겠다. 형사 조퇴하니까 등치가 형사 같다. 훔치고 붙잡힐 때까지 딱 40분이 걸렸는데 그 사이 전당포에 반지를 맡기고 돈을 챙겼습니다. 남성은 절도죄로 여러 번 교도소에 들락거렸습니다. 지난해 3월 출소해 떠도는 사이 주민등록도 말소됐습니다. 경찰의 촉이 아니었다라면 잡기 힘들 뻔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